진짜 하느님이 내는 소리 있어요. 양심의 소리요.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는 안 들어요. 뭔가 신기한 소리를 듣고 싶어하지, 양심의 소리는 관심, 양심의 소리가 하느님 소리예요, 사실은. 성경에 다 양심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제일 좋아하는 말이 양심이에요, 양심. 결정적일 땐 사도 바울이요, 난 양심 때문에. 내 양심에 당당하려고. 꼭 이런 표현 씁니다. 다른 사도들한테도.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그 하느님 찾는 분이 결정적일 때는 꼭 자기가 자명한 건 양심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조차도. 자기가 정말 그 맹세할 때는 양심 걸고 맹세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종교 막, 다뭐 신앙하시는 거 있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차에다 부처님 붙이고 막 예수님 사랑해요 붙이는 거다 좋아요. 부담 없으실 거예요. 양심 차에다 붙여보세요. 마음 무거워요. 찜찜해요. 차선만 어겨도 뒤에서 욕할 것 같고. 이제 그 양심 붙이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 등에다 양심 지킵시다 붙이고 사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는 붙이고 살아요. 근데 양심 지킵시다 붙이고는요, 이게 불편해요. 예. 내가 가다가 이제 내 행동이 양심에 어긋날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게 사실 양심이에요. 너 양심에 당당해? 양심에 가책 없어? 하면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속이고 싶은데 내 마음을. 가책 받아버려요. 이건 하늘이 깔아놓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당이 하는 소리가 별게 아니라 제일 그 종교의 원형의 소리예요. 우리 양심에 당당하게 삽시다. 라는 게 저희 학당의 모토죠. 양심의 소리 들으면서 당당하게 삽시다. 세상에서 뭘 선악이라고 하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양심에 당당하게 삽시다. 그래야 내가 후회가 없죠. 안 그런 건요, 다 후회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요 괜찮다고 옳다고 막 하라고 그래서 해도요 할 때부터 찜찜하고 두고두고 찜찜하고 10년 뒤에 또 찜찜하고 돌아봐도 죽을 때 그거 후회하면서 죽어요. 주변에서 옳다고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꼭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심에서 옳다란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양심 공부 안 하면서 그냥 소리가 나기만 기다리면 안 되죠. 소리를 들을 생각을 해야죠. 소리 난다고 다 듣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크게 소리를 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이 명상하시면서 양심 성찰을 자꾸 하시면 소리가 더잘 들려요. 해보세요. 실제로 잘 들리시나? 잘 들리시면 꾸준히 하시고 영 해봤는데 잘안 들리시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때 가서 뭐그 환불 요청을 하셨든지 이거 아닌 것 같다. 근데 여러분 내면에 양심의 소리 잘 듣기밖에 없어요. 저희가 왜? 이게 제일 깨끗해요. 다른 교리요. 제가 어떤 종교 교리 많이 읽어드리지만 그게 다 양심에 부합하는 것만 제가 읽어드리죠. 여러분 양심에 걸릴 만한 건안 읽어드려요. 종교 교리 중에도 뒷사람들이 이렇게 보탠 게 너무 많아요. 양심에 어긋난 말들이.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안 읽어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식별 능력이 생기시면 보면 알아요. 이건 찜찜한 소리다. 양심이 안 맞다. 예, 여러분 양심에만 충실하시려고 하는 게 우주에서 제일 잘 사는 길입니다. 그 얘기 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은 여러분 거지 제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 양심의 소리 여러분이 들으셔야지 남이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 양심, 제 양심이 있는데 분명히 다르죠. 제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 그쪽에서 울리는 소리 다른데 소리끼리 맞춰 보면 다 그게 똑같더라는 거예요. 네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 너가 받고 싶, 너가 상대방이라면 좋아할 거 해줘라. 그게 옳다는 건요. 유치원생도 알고 유치원 가기 전에부터 알아요. 신기합니다. 다 알아요. 지가 뭔가 죄지었으면요 부끄러운 시늉합니다. 얼굴 뭔가 찜찜해해요. 동물들도 그래요. 동물들도 양심을 지켰을 때 뿌듯하고요. 양심 먹이면 찜찜해해요. 뭔가 위축돼 있어요. 양심 지키면요 되게 당당해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읽어내는 게 세상에서 뭐라고 뭐가 옳다 그르다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데 다그 사람들의 계통철학 편견이기가 쉬워요. 세상에서 그 이름난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듣지 말고 그래도 4대 성인들 지금
몇천 년 전에 온 오늘아 좀 왜곡이 있을 수도 있어요. 뒷사람들이 제대로 표현을 못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 거를 가지고 일단 연구를 시작하셔야 맞아요. 내 양심하고 매뉴얼로는 한 2000년 이상 검증받은 성인들의 그 양심에 대한 가르침, 요걸 갖고 시작하자는 거죠. 저도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거는 그런 내용들이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때문에 지금 바로 여러분이 소화하시기 힘드니까 제가 양심 공부한 그걸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예전 어른들 말씀을 풀어서 유튜브에다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면서 책 보는 것도 힘들죠. 들으시면서 맞춰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하고 자꾸 맞춰보면서 내 양심하고 당장 안 맞다고 성인들 틀렸을 거 하시면 안 돼요. 양심이라는 건 자꾸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느긋하게 가지시고 내가 성인들 말씀 중에 내가 동감이 되는 것부터 실천하시면 돼요. 그것부터 실천하시는 거예요. 동감 아직 안 되는 건 억지로 인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건 억지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성인들 말씀 중에 요 정도가 자명해. 그럼 자명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여러분도 자명하고 예수님도 맞다 그러고 부처님도 맞다 그러고 여러분도 맞다고 한 거. 그것부터 실천해야죠. 요것부터 실천하시다 보면 양심이 자꾸 개발돼요. 그래서 예전에 안 들리던 게 다시 또 경전을 들으면요. 또 들려요. 아, 예전에 내가 저거 판단을 못해서 저 말이 맞겠나 싶었는데 양심을 좀 실천해 보니까 하다 보면 이제 자꾸 보이거든요. 더 정보가 보이거든요. 이제 요 말까지도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되다. 저 말도 맞네. 그럼 이게 자꾸 늘어나죠. 어떤 말은요. 저거는 그 시대 옛날 예수님이 특수한 사람한테만 한말 아닐까? 지금 보편 내 양심에 안 맞네. 너무 저 말은. 근데 저게 맞으려면 어떤 특수 조건에서만 맞는 말일 것 같네. 이런 것도 보여요. 그럼 경전을 이해하는데 탁월해집니다. 예수님 속이 보여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판단하시는지가 다 보여요, 그 마음속이. 그 보이면요, 이제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 복사되듯이 들어옵니다. 이거를 예전에 이렇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게 다운받은 거죠. 예수님 마음 바로 다운받으면 최고죠. 다운이 잘안 받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밝혀가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밝혀가시는 중에 나중에 성인들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온전히 복사된 것 같은. 왜? 내 양심이나 그분 양심이랑 다른 게 아니니까. 그럴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가, 근데 꼭 성인들 거를 꼭 배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잘 연구했던 분들 도움을 받자는 거죠. 결국 내 양심을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양심이 하느님인 줄 알고 가셔야 돼요. 사람들은 아무튼 양심 얘기하시면 많은 분들은 쉽게 또 이해하시고 이걸 좀 불편해하는 분도 있어요. 양심이 하느님이다.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늘 드립니다만 여러분이 흔히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양심의 작용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양심이라고 그래요. 이 작용적인 면을 가지고. 근데 양심의 본체도 아니 작용이 양심인데 본체가 양심이 아니겠냐는 거죠. 이래시죠. 하나님이 시키는 그 명령이 다 양심적인데 하나님이 양심 덩어리가 아닐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본체도 하느님도 양심이다. 명상하시는 분들한테는 참나도 양심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생소해하시는데 동양에선 절대 생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동양 걸 잃어버리셔서 이래요. 조선시대 500년간 양심 그러면 그거는 우리 마음의 본체였어요. 그런데 양심을 작용으로만 쓰게 된게 오히려 얼마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서양 학문만 배우시다가 갑자기 동양 얘기를 들으니까 못 알아듣으시네. 맹자는 애초에 본체를 양심이라고 불렀어요. 양심, 다른 말로 본심. 맹자 안에서만 벌써 본심이란 말이 나오고, 예, 양심. 사랑과 정의가 꽉찬 마음. 여기서 터져 나오는 것들이 네 가지 싹, 양심의 네 가지 싹이라고 했지. 양심의 작용이라고 했지, 이 본체는 이거 이 자리입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은요, 양심의 작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지금 양심 그러면 그 작용들만을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래요. 기독교, 이게 결국 이 서양 문화예요. 서양에서는 양심 그러면 인간적인 것이라고 정의돼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 성령과 구별되는 인간적인 마음. 그런데 자, 서양 거를 가지고 봐도 인간적인 마음이 양심인데 여기를 성령이라고 봤을 때 우리의 뿌리를 성령과 공명하는 마음이라고 봤지 성령하고 양심하고 이견이 있다고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정적일 때 가면 내 양심이 증거한다.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한다. 아니면 너 양심만 따라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양심으로 우리한테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심과 성령을 구분해서 보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양심이 성령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심을 무시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다만 작용의 측면에서 양심을 얘기하다 보면 이 양심은 오염의 가능성이 있죠. 작용한다는 거는 내 마음속에서 작용한다는 거니까 나의 생각, 나의 감정에 의해서 조금씩 왜곡될 수 있어요. 왜곡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양심에는 왜곡의 여지가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증거한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런 부분이 가능성은 있더라도 양심은 하나님 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게 더 본질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양심. 후천적인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사정을 좀 알고 양심을 대하시면 내가 양심을 왜곡시키지만 말아야지 하고 접근하시면 양심은요 하나님 소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훌륭한 이렇게 통역기죠. 번역기죠. 훌륭한.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 양심을 통해 들어보면 하나님 소리가 인간적 언어로 들리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그 근원인 하느님이 양심이 아닐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양에서는 그냥 양심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정을 알고 내 안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마시라. 단 양심하고 구별하셔야 되는 게 아까 그 왜곡 가능성 가지고 얘기하시면 얘기를 해보면 서양에서 슈퍼에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슈퍼에고의 소리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양심같이 구는 여러분 내면의 마음입니다. 슈퍼에고. 저거는 양심이 아니라 양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건 왜곡된 소리들. 서양 심리학이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그 양심 본체를 훼손시키시면 안 돼요. 슈퍼에고는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무엇이 옳다, 무엇이 옳다 하고 세뇌당한 마음이에요. 그 세뇌당한 것들이 우리 무의식에 박혀 있어요. 뭐 하면 지옥가,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면에 박혀 있어요. 사실 확인해 보면 근거가 없는 게 많아요. 진짜 그래? 확인 가능해? 확인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양심을 가립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제 무의식에서 되게 여러분 도덕적인 작용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원리들로 여러분을 되게 질곡에 빠뜨릴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왜곡은 조심하시라. 그러니까 명상을 먼저 하시는 게 좋죠. 명상을 하시면요. 의식이 좀 초연해집니다. 그러면 이 에고성이 약해지죠. 그때는요. 이런 슈퍼에고의 소리도요. 낯설게 들려요. 뭐 하면 지옥 간다고? 네가 봤어? 이런 다른 생각이 나요. 깨어서 저 말을 들으면.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말에 그냥 영향을 받아요. 이것도 업력이에요. 왜? 저 염체가 우리 마음속에 박혀가지고 그동안 내 삶을 지배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배에 끌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나면요. 저기 안 끌려갑니다. 여러분이 모른다고 깨어있을 때 여러분 깨어있음에 어떤 작용을 하냐면 제 몰입책 보면 나오는데 초의식이 각성되면요. 무의식이요. 업력이, 무의식이 업력이죠. 업력을 갖고 있는 그 무의식이 그전에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저항했다면 깨어 계시면요. 신성이 드러나면 이 업력이 협조적으로 나옵니다. 도와줘요. 도와줄 때는 말랑말랑해져서 여러분 마음에 저항하지 않아요. 이런 게 정보를 오히려 대주고 여러분들한테 무의식적으로 협력합니다. 그럴 때 보면은 내가 이제 주도하면서 과거의 이런 업력들을 경영할 수 있게 돼요. 그때 보면 이런 것들은 별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업력에 끌려갈 때는 막강합니다. 저 힘이 막강해요. 그냥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양심 분석을 해도요. 엉터리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양심에 자명하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내 그동안의 고정관념에 이게 맞는가? 내가 믿어왔던 신념에 맞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면 여러분 양심 분석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 양심의 소리 못 들어요.
세뇌당한, 여러분이 세뇌당한 그런 신념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것도 모른다고 하시고, 내 이름도 모르는데 그런 내가 품고 있던 신념들에 내가 휘둘릴 필요가 없죠. 모른다고 하시고, 자명해라고 다 물어보세요. 평소에 내가 친했던 존재들한테 너 자명해? 너 자명해? 근거 있어? 자명해? 하면 나가 떨어집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 소리들 휘둘리지 마시고, 내 양심에 최대한 당당하게 사시려고만 노력하시면 훌륭한 보살이세요. 왜냐? 양심이라는 건 모두를 위하는 마음이라서, 내가 내 양심에 충실했다 그러면요, 나로 인해서 분명히 이로움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관계가 개선되고요, 공덕을 쌓으신 게 돼요. 그러니까, 뭐, 공덕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양심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내 마음 편하자고 살았을 뿐이에요. 독립운동가한테 왜 가서 죽었냐? 나라고 하고 뭐다 좋은데,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왔다. 총 들고. 나저 일제 치하에서 저러고 있으면 내가 못 견디겠어서, 만주에서 총 들고 독립운동 좀 하려고 왔다. 살라고 왔다예요. 내가 가슴이 답답해서. 폭탄이라도 안 던지면 죽겠어서 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가슴이, 내 양심이 답답해서 못, 이건 사는 게 아니라서 폭탄이라도 들고 던져야 내 양심이 후련해서 왔다. 다 자기들 양심 후련하게 하려고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도 왜 그러셨겠어요? 본인 양심에 그게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살겠으니까. 하느님 뜻을 따라야 내가 살겠으니까. 본인이 얘기하시잖아요. 하느님 뜻을 따르는 게내 밥이다. 식사하세요 하니까 나는 내 밥이 따로 있다. 아버지 뜻 따르는 게내 양식이다. 밥이다. 나 그거 해야 나 살아. 이거예요. 아버지 뜻을 따라야 내가 힘이 나서 살아. 안 그럼 나못 살아. 밥 굶는 거랑 똑같죠. 에너지 없어서 못 살아. 에너지를 충전하려면 나는 아버지 뜻을 따라야 돼. 맹자가 양심을 따라야만 호연지기가 생긴다. 양심 어기면 호연지기가 쪼그라든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 호연지기가 우주적인 에너지인데, 내가 양심을 따르면 우주적 에너지가 내몸 안에서 꽉 찬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을 어기는 순간 확 쪼그라들어서 위축된다. 여러분, 양심 어기시면요, 뭔가 몸에, 여러분도 모르게 몸이 다 위축돼 있습니다. 왜? 무의식이 다 알아요. 무의식이 신기합니다. 여러분, 사기꾼하고 악수하잖아요. 무의식은 알아요. 몸의 반응이 달라요. 사기꾼하고 악수. 여러분, 에고는 몰라요. 무의식은 알아요. 뭔가 사기꾼이란 거 알아요. 신호를 감지해요. 근데 여러분 몰라요. 근데 뭔가 찜찜함으로 있어요. 뭔알수 없는 찜찜함. 그게 여러분 양심은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무의식도 알아요. 여러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일은 진행해요. 근데 뭔가 찜찜해요. 다 압니다. 실제로 실험해 보면 여러분 다 알아요. 몸이 알아요. 그러니까. 몸이 안다는 건 몸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무의식이 알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뭔가 감지가 돼요. 여러분은 의식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알쏭달쏭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덮고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때 모른다 괜찮다 하시고 참나각성 상태에서 양심의 소리를 선명히 들어보시면 미리 감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어떤 느낌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구나. 저 사람의 표정 중에서도 일관입니다. 귀신 같아요. 그거 딱 일관.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 뒤태만 봐도 알아요. 저차 지금 저 운전자 사단 있다 없다. 양심 있다. 그쵸? 딱 가다가, 아, 자동차 움직임이 약간 이상하면 피하셔야 돼요. 실제로 피하셔야 돼요. 반드시 제가, 저차 뒤태 이상한데, 얼마 안 가서 분명히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상식 밖의 짓을 합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 어떤 선이 있는데 선을 탁 어기는 걸볼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 선을 나와 남 사이에 있는 어떤 무형의 선이죠. 양심의 선을 확 어기는 사람이라면 저걸 어긴다면 다른 것도 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저 부분만 저러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저 선을 어길 정도면 조건만 갖춰지면 더한 짓도 할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뭐 이렇게 다 의심으로 보시라는 건 아닌데 자꾸 겪으시다 보면 경험적으로 느낌이 오죠. 그런데 아무튼 좀 대비하실 필요는 있어요. 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징조를 보였기 때문에 신호를 보낸 거예요. 난 틈만 나면 사단 어길 수도 있어, 양심 어길 수도 있어. 이렇게 신호를 보냈다는 거니까요. 그 신호를 보고 여러분이 찜찜해 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의 문제가 돼요, 이거는. 단순히 이제 사기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꾼이 어떤 신호를 보냈다고요. 사기꾼이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여러분이 지금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를 그냥 묵살해버리면 이제 여러분도 책임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다 미리 내다볼 순 없지만 닥쳤을 때, 신호 왔을 때만 우리가 잘 처리해도 큰 사고는 맞고 엄한 일안 당한다. 아무리 뭘 해서 내가 투자를 했더라도 느낌 이상하면 빨리 털고 나오셔야 돼요. 아, 느낌 이상하다. 근데 욕심이 눈을 가리면 갑니다. 뭐 어때? 그올 이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눈 감아주자. 이거 결정 잘 하셔야 되고 본인이 책임지시면 돼요. 어떤 결정을 내렸든 본인이 책임지시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이제 그럴 때는 각오를 하셔야죠. 내가 지금 양심에 이상한 신호가 왔다. 그럼 더 가다가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일로 인해 어떤 사기당할 수도 있다. 요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를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지 상황, 잃어버릴 수 있는 명예나 돈이나 다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감수할 수 있어, 오케이 하실 이렇게 선택해서 가시면 돼요. 사람은 실수를 하더라도 자기가 예, 선택하고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과거를 한 번씩 그 양심에 이런 이상한 신호가 왔을 때만이라도 돌아보셔야 돼요. 이번에 총기 사고 나서 죽었죠, 군인이. 제가 늘 안타까운 게 사고 나기 전에 분명히 전조가 있어요. 그날 거길 지나가는데 그 죽은 군인이 병사가 그랬대잖아요. 여기 지나가다 총 맞는 거 아니냐고 지금 사격장에 총을 쏘는데. 그 말하고 총 맞아 죽었어요.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윗사람이 그때 뭔가 양심의 어떤 울림의 소리를 따랐다면 뭔가 또 다른 답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사고 나기 전에 어떤 신호들이 옵니다. 그때 양심적으로만 반응했다면, 그 전까지 몰랐다 치더라도, 그 자리에서만이라도 양심적으로 반응했다면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 왜냐? 이런 거죠. 내가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저 말을 들으니까 이 말까지 들었는데 가다가 총기 사고 나면 정말 그거는 아닌 거 아닌가? 내 양심에 편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내보자. 요런 정도만 마음만 먹으셔도 여러분 일상에서 엄청난 사고도 면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 어떤 사건 사고에 가면요. 해보면 이상한 신호를 보내요, 상대방이. 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양심이 어긋난지 뭐든지 할수 있다 하는 신호를 사실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못 알아채신 분들은요, 결국 피해자가 되고 끝나요. 그럼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분들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겪는 일이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더 들어서 막을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서 양심이라는 게요, 그건 엄청난 물건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다 없어져도 양심이 있으면 그게 종교의 원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도의 철학을 가지고 사실 수 있어요. 종교는요, 종교적 심성은 인간은 버릴 순 없습니다. 에고라는 게 그래요. 신성을 사랑하는 존재죠, 에고가. 그게 종교심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말하는 어떤 조직 체계를 갖춘 종교가 없더라도 우린 양심만 따르면요, 그 종교적 마음을 충분히 다 발휘하면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이 귀신같이 내 안에서 양심의 명령을 내려주는 그 신성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보다 더 여러 상황을 잘 알면서 딱딱 한 소리씩 해주신 그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신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양심의 소리에 충실하시기만 하면요, 성인도 되고 철인도 되고 다 됩니다. 옛날 어른들, 제가 비밀입니다. 그분들의 진짜 비밀. 성인들의, 4대 종교 창시자들의 비밀. 그분들은 양심만 따랐어요. 다른 거안 따랐어요. 양심이 하느님이고, 양심이 부처님이고, 양심이 신이에요. 그렇게 따랐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갈 때까지 가신 거예요. 가상의 하느님,
양심 아닌 걸 따랐을 때요, 절대 거기 못 가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비판한 게 양심 아닌 걸 따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다 날려버려. 종교개혁이 올해가 500주년인데, 루터도 결국 종교개혁할 때뭐 들고 나왔냐? 양심 얘기했어요. 양심.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교황이 날 죽일지라도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인간은 판단의 제일 마지막에 자명찜찜을 누구 말을 듣느냐? 양심말 들어요. 양심말. 그러니까 양심, 여러분 어떤 종교를 지금 종교 생활 하시는데 양심이 어긋난 얘기를 한다. 그럼 거기 빨리 나오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인들의 가르침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고등 종교를 하더라도 그 리더가 지금 그 성인들의 뜻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이 리더인 거예요, 지금. 그 종교 조직은. 양심이 제일 무섭습니다. 속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양심을 자꾸 따르시면서 양심의 소리를 선명히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